초짜 농부 쪼꼼 씨 오늘의 할인. 주말 농장 로타리 치기 전후 반 만들기예요. 1. 개분으로 거름 주기. 2. 복합 비료 뿌리기. 3. 토양 살충제 뿌리기. 비료 뿌리는 것도 초짜 티가 나네요. 두레네 거의 거기 40% 뿌렸으면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? 아니야. 여기보다 느슨하게 뿌렸어. 거기는 희가마는 이 거름을 많이 안 줘도 된다 그랬거든. 여기서부터 뿌려야 돼. 여기서부터. 여기서 이렇게 해서 요 두 번 가면 돼. 어디부터? 그러니까 요 자리부터. 네 자리는 왜 안 뿌리고 그러냐? 이만큼만 뿌려도 되지. 저쪽도 뿌려야 되는데. 봐봐, 그렇게 뿌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뿌리라고 이렇게 아니 그걸 아이씨 그렇게 말고 이렇게 흐르면서 뿌려야지. 그거를 그럼 한쪽으로 뭉치잖아. 이렇게 손을 이렇게 쑥 벌리면서 조절이 안 돼. 아이씨 이렇게 하면 안 돼? 무슨 씨앗 뿌리냐? 그냥 쭉쭉 옆으로 뿌리라고요. 에이, 줘봐. 아니, 그걸 그렇게 힘들게. 많이 죽어서 쭉쭉 뿌리면 되지. 이렇게 안 돼? 응. 이렇게? 안 돼. 이렇게 뿌리면 되지. 아, 이쪽에는 했어. 그쪽은 했어요. 이쪽만에. 그쪽만. 저거 반은 남겨도 되겠다. 야, 그때 너무 많이 뿌렸다, 야. 그니까. 이거 반복지 같다, 이렇게 뿌리는데. 너무 많이 뿌린 거 아니야? 너무 많이 뿌린 거 같아. 그쪽 주지 마. 그쪽 많이 줬어. 가운데만 줘, 가운데. 이렇게 했잖아. 이렇게만 한 거 아니야, 이렇게? 어. 아니, 저쪽 끝으로는 오른쪽 주지 말라고. 오른쪽 많이 줬어. 응? 아, 저쪽 보라 안 했어. 다 줬어? 야, 이거 쓰기 너무 많다. 진짜 뜯어서 먹어야 되겠다. 진짜 언니도? 왜? 안 먹는
이쪽 끝은 안 할 건가? 내가 여기도 할 건가? 어, 거기다 놔. 감자 싹트 못 먹는 거 아니야? 아니 심으려고. 아 심으려고. 올해는 감자 많이 심으려고. 이렇게 뚫리라니까 왜? 언니. 이거 언니 언니야. 어 내가 그랬어. 한 6개, 7개 해도 될 것 같은데? 나중에 부족하면 뭐 사든가? 아니 다 해놓고 어 한 번 더 그게 뭔 말이야? 5개 남았어요. 5개 남았지? 네. 여기 어차피 뿌리려면 다 해야 되는데? 다 해야겠네. 어 아 여기도 뿌려야 되나? 두 개면 될 것 같아. 그거 위에도 있잖아. 아 여기? 야 갖고 와. 두 개? 두 개면 될 수도 있겠네. 어디 물 없나? 응? 아 물을? 나 물 없다. 아 진짜 물도 안 주고. 아 근데. 가서 울타리 막 치울까 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들어온다고? 많이 들어와서 응. 여기를 다 저번에 난 맹이 쓰고 끌어왔잖아요. 네.
망치러갖고 흑대 꼴 것 같은 거야. 냉이? 어,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없으면 작물 심어놓은 것도 우리 손을 안 대리라는 부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랑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그냥 저거 대 박아가지고 그물망 있잖아요. 네. 더 촘촘한 거. 그것만이라도 이렇게 해야 될까 봐. 아까도 언니가 뭐라 그랬더니 뭐 우리한테 대리로 뭐라 그러는 거.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들어와 아줌마들이. 요즘에 이거 나물 캐라서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와. 아까 미숙이 언니가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우리한테 막 뭐라고 그래. 뭘 뭐라고 그래. 한날을 하나 보내. 하연지라고. 아니 그래도 소용이 없어. 칼 저기다 버리고 왔는데? 이거 다 왜 가? 다 망가졌어. 아, 그럼 아무튼 요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너무 많이 들어와. 저 망을 하자는 걸? 아, 저거 말고 그냥 이렇게 저기 새낭이라고 있어요. 그냥 네. 그걸로만 몇 개 박아가지고만 이렇게 해놔야지 너무 안 될 것 같아. 편집입니다. 써놔야 돼. 아, 알았어. 아 근데 아마 대리불러서 갈 것 같은데. 아줌마 네 명이서? 우리 뭐 병원에 가서 이거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 땅이에요. 막 그러면서 사람들이 아. 냉이나 이런 거 캘 때는 이제 보통 그냥 다 세게 해준다라고 이런 아니 내가 이런 거 있잖아. 저 죄송한데 냉이 씨 저희가 뿌린 거예요. 누가 냉이 씨일 뿐이 뿌린이 내가 냉이 그 보여줬어. 이거 진짜 뿌린 거예요. 그랬거든. 나 진짜 뿌렸거든. 엄청 2000리 뿌렸거든. 여기서 아줌마들 다 캐가 있는 거야. 그러니까 냉이는 그 전통적으로 그 그냥 밭에서 곡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. 아니 제가 뭐 약초 먹고 들었냐 그거. 우리가 별꼴이래. 아니면은 그 인식이 참 캐간다. 밭에 가니까 알초미가 좀 안 한다. 사람 인식이라는 게 참 무서워. 아우 쑥이 어쩜 이렇게 금방 올라왔어.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무 밑에서 자라지? 여기서 항상 이게 나 유일하게 수분 나는 중화마트에서 먹는 거? 계속 잘 먹게 아 막걸리? 너 막걸리 저기 이동식 막걸리 이동 막걸리 7,000리터 그걸 세 개를 다 뿌려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서 뿌리지? 뭐를? 하나 그거? 어. 뿌리는 거 그냥 이렇게 착착 뿌려요. 아니 근데 세포를 뿌릴 거야. 그러면 어떻게? 그럼 얘를 이렇게 나눠서 뿌리면 되지 세에서 어떻게 나눠서 잘 뿌리지? 잘 해봐요. 그래서 그게 그런... 어떻게 생산되는지 어떻게 알아? 형님 뿌리고 뒤로 남아도 돼. 어? 뒤로 남아도 된다고. 그럴까? 많이 뿌려야 되나 본데? 아니 그 아까 아줌마 정말 이렇게 뿌리고 모자라면 큰 거잖아요. 시원해. 자기야 그 뿌리 안 뽑아도 어차피 갈아 엎을 때 또 뽑히잖아. 이거라도 떨어졌어. 칼 두 개 준다고. 아 왜 버리고 다녀 칼을. 아 거기서 뜯었으니까 다 조심. 어 땀나. 다들 땀나. 거기까지 또 되네.
좀 많이 캐요. 일단 저녁에 저기 냉이는 또 샤브샤브 해 먹자고 저희가 준비해온다고. 새벽에 먹는 거 아니지? 했다가 끝나고. 걔가 어쩐지. 이만큼인데? 그러면은? 아마존인데 아빠 잘라서 주세요. 저도 찢어보려고. 무거운 게 아니라 들고 있기가 힘들지. 무겁네. 옆구리에 끼워야 되나? 여기까지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게 바쁘리라 그랬는데. 이게 200평 용인데 180평 용으로 해서 세 개 산 건데. 그러면 남을까 봐 걱정인 거야? 어. 그럼 많이씩 뿌리면 되잖아. 아니, 형 구울려고 나왔다. 나갔다 하지, 뒤집어 씌우지. 형 구워도? 형 구웠지, 형 구워. 아까 내가 봤어. 손이 안 들어가겠어.
비닐이 도망가. 어, 이거 한 번은 더 뿌려야 되는데. 이렇게 뿌려야 이렇게 맞추는 거 아니야? 어? 뿌리면 뿌려야 내가 이쪽에 갖고. 어, 뿌리다 뿌리라 그랬거든. 야, 이거 진짜. 나한테 뭐라 그래. 이제 어딜 뿌리죠? 빈군, 빈대 뿌리면 되지, 빈대. 빈대? 어. 여기? 어, 화한대. 얘 입구를 너무 안 뿌렸어.
두 개나만 다 뿌려? 아, 두 개 남았는데 안 뿌려도 되지 않아? 예. 안 뿌려도 되지 뭐. 뿌릴 때가 있냐? 사이사이. 됐어, 그만해. 거의 다 한 거 같은데? 나도 이제 잘 뿌려. 나도 따라. 이게 뭐, 뭘 뿌리면 되는 거야? 하여튼 소양 살충제만 뿌리면 되지. 어. 얘 나도 그럼 나중에 위에 보름 볼까? 왜 그랬어? 여기다 여기다 하면 돼.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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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. 이거 남은 거니까 이거 보고. 그리고 저 소양 살충제를 두 봉지 갖고 전체를 뿌리는 거야. 아, 전체를 두 번 갖고 다 뿌려야 돼. 진짜 뿌리지. 어? 얘도 진짜 뿌리지. 이러면 누구 쓸 좋아요? 그래? 누가 그래? 그 얘 도로 다 뿌리라고? 얘는 다 뿌리고, 소양살충제 뿌려. 건물 환경이 너무 안 좋은데 이게? 왜? 어? 왜? 숟가락으로 뿌리면 되나? 뭘로 뿌려요 형구? 손으로? 어. 손으로 뿌리라고? 입으로 다 들어가겠다. 가루야? 형님 줘. 안 무거우니까. 안 무거우니까 줘버려? 아니 바람 불면 입으로 다 나가는데. 살충제인데. 살충제인데 우리 죽는 거 아니냐고. 한 명만 가요, 한 명만. 뭐라? 어? 한 명. 가위바위보 해, 가위바위보. 다 같이 하면 안 되지. 가위바위보 해. 야, 뒷정리는 같이 죽는 게 좋지 않냐? 아유. 아유. 뒷정리는 해줄 사람 있어야 될 거 아니야. 자, 내가 한 봉지를 뿌려주겠어. 해봐 봐. 입에 들어와. 입 꼭 다물고 숨 쉬지 말고. 응?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. 살충제 뿌리다 쓰러져가지고. 물도 없나? 어, 물도 안 추워. 가루인데 안 날리는데? 아, 그래? 거의 300평이라고요? 어디? 저쪽에? 그쯤. 아,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. 조금 안 될 것 같아.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는데. 나 이래 재래식 환경에서는. 이걸 뿌리면서? 어, 가루 이거 갈 때. 그러면 편하더라. 그럼 편하겠지. 만들어 하나 빨리. 응, 이거 만들어. 컴바인 하나 있어, 작은데. 아니, 컴바인은 내가 살게. 할 거야? 세진아, 요거를 열어가지고 요렇게 생긴 거 있나 한번 봐. 어디요? 이거 안에. 어디 안에? 이거는 안 날리는 거다? 정말 형태가 아니네. 분말 형태는 아예 까싸바더라고. 어? 왜 안 먹어? 왜? 어? 같이 열어봐. 없어. 응?
없다고. 없어? 어. 아이씨, 어딘가 있는데? 손만 많이 있는데? 어? 아니야, 분명 있어. 어? 안 됐나? 됐나? 냉이 캐는 게 목적이었나 봐. 또 뭐 할 거 있어요? 어? 할 거 있어? 아니, 조절을 못해, 이렇게. 버리지 뭐. 뭐. 땡긴 뭐 이거? 이거? 땡겨. 어. 나중에 또 저기 중간에 또 한번 쓰잖아. 그래? 다 뿌릴 필요 없지 뭐. 여기다 놓으면 되나? 여기다가. 갖다 놓나? 하나 갖다 놓을까? 우리 몇 개 썼나? 공주만 세면. 아, 몇 개 썼냐고? 응. 돈을 줘야지. 이거. 이것도 계산해서. 또 우리 거 달라는 거 아니지? 어? 아니, 몰라? 아닌 것 같은데? 우리 거 여기 다 있잖아. 아니, 이렇게 사장님한테 하나 올려달라 해. 사다 주면 되잖아. 다 뿌릴게. 그래도 혹시나 물어봐. 남은 게 있냐. 남은 게 있냐. 어씨, 너를 너무 많이 뿌렸네. 조절을 못해. 조절을 못했네. 아, 씨. 이거 다 줘둔 거지. 야, 쑥이 그렇게 조그만해서 그거 먹겠어? 그러니까 많이 풀어야지. 그 언제 캐고 있어? 에이씨, 큰 다음에 뚝뚝 잘라서 이파리 먹는 게 낫지, 이걸. 아, 그렇게도 먹어야 돼. 크면은 맛이 없대. 알 끝머리만 잘라 먹으면 되지. 줄기 빼고. 그 쑥떡 할 때 큰 걸로 해서 한다고. 야, 죽 끓여 먹을 건데? 연하니까 좋기는 하겠다만. 굳이. 팔이 겁나 안 그래. 그거 맞아. 아, 여기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서양살 풍제들. 어울리는데? 아, 못하고 저거랑 못하고. 진짜 어울리. 어, 어지러워. 귀찮아, 물. 내가 물 먹어. 이따 삼겹살 먹는다고? 삼겹살도 있고, 소고기도 있고, 껍데기도 있고. 종류별로 있어? 껍데기 싫어. 껍데기는 소화가.
하나씩 뿌릴 것 같아서 들어가야 돼. 네. 살충 나도 저쪽에 양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가운데만 한번 못 뿌리고. 아니 언니, 너도 이쪽에 못 뿌려. 언니, 응. 사장님한테 있냐고 물어봐봐. 아, 갖다 주면 되지. 나중에 사다 주면 되지. 그리고 있을 것 같진 않은데. 남기는 타입이야. 어, 물었나 보다. 무슨 좋은 게 있어. 오늘은 금방 하고 그다음에 그 자주 안 와도 되는 거. 주말에 와서 물만 한번 씩 주고 말 거. 정말 심어야 되겠어. 작년에 고추 심어가지고 개고생했잖아. 빨리 농약 치고 씨 그거 하느라고 너무 고생해서 이제 안 하려고. 그래 관리 편한 거. 관리 편한 거 해야 돼.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물 한 번 뒤집든가 뭐 농약을 주든 뭐 풀을 한 번 뽑든 이렇게 해야지. 아, 작년에 고추를 뭐 하다가 이렇게 확 사가지고 개고생을 했지 뭐야. 왜 고추 잘 먹은 나 그 절인 고추 지금 다 먹어서. 아우, 나 이제 고추 보기도 싫어. 어떻게 해? 사 먹어. 그게 더 싸. 안 돼. 지금 고추 한 봉다리 얼마인지 아냐? 6천 원이요. 지금이야 열 몇 개 들어서. 좀 이제 나오면은 또 가격은 떨어져. 올해 지금 비싸면 내년에 싸죠. 다 고추 심어갖고. 와, 파가 한 달에 6,000원이야? 야, 지금 과일을 우리 몇 개월째 못 먹고. 아, 너무 비싸가지고. 우리도 나도 귤을 이번에 못 사먹었다니까? 귤 사먹은 귤 자체를 못 사먹었지? 올해 한 번 먹었나? 응? 그니까, 너무 비싸가지고. 얘를 하나도 안 뿌렸대. 뿌렸대? 아무것도 안 뿌려도 지금 없어서 안 뿌리고 초양살충제도 없어서 하나도 안 뿌렸다 지금 요것만 뿌려놓은 거고 못 살았고 저 물 한 잔만 더 줘. 이거 왜 이렇게 났냐고 그늘 안 생긴 게 얘 사왔어 사와갖고 아니 얘가 이렇게 다 아니 근데 고리가 사와서 버려야 돼. 1년도 채 못 햇빛 받으니까 햇빛 받으면 뭐 흔히 비 맞고 그래. 싸우려고 그래. 아이고. 비닐이는 어떻게 버리는 거야? 농사용 비닐. 비닐. 그냥 쓰레기봉투예요. 일반. 아니, 농사용이 아니라. 재활용 안 돼? 아니 저건 나중에 어떻게 버려? 이거? 또 쓰레기 쓰레기 아니에요? 이거 비닐도? 재활용하잖아. 근데 얘는 재활용이 되는 건지 모르겠어. 아파트는 비닐 따로 버리는데. 그러니까. 버리면 되나? 아파트? 왜? 아파트 그냥 버리면 되나? 아파트에서 버리는 거 아니야? 버려도 되지 않을까? 쓰레기 봉지에 넣어봐. 아, 진짜 통째로 넣으면 그것까지 해야 돼. 회색에 통장 줬거든? 통장 줘도 되고 통장에 냉이있던데? 된장찌개랑 아 된장찌개 아니 냉이찌개 끓여먹을 텐데 한 번 끓여먹을 텐데 냉이찌개 끓여먹을 텐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조금씩 먹으면 되잖아. 아니 어차피 한 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냉이 맛도 좋겠어 냉이찌개 끓여먹을 텐데
원래도 엄마는 거래랑 거기 쓰레기 버린 데 있잖아요. 저 놈들 하나. 쓰레기도 있어. 응? 안 쓰는데 돌아다녀야 되는데. 들어갈려나? 밟으면 들어갈 텐데. 아유, 재지는. 테이프도 없는데. 그러면은 그거 붙여놔서 어떻게 되는 거지? 한 바퀴만 됐지? 쓰레기 봉지는? 장난 아니야? 어떤 거야? 아, 시끄러. 터지지 마. 여기 약속 있어. 비료, 밭에 지금 비료 뿌렸다고. 청국장 먹어봤어? 맛있어? 밭에? 그래? 고춧가루만 좀 넣으세요. 그러니까. 이것도 그거 아니야, 비닐하냐. 아, 이거 일부러 귀 안 먹게 된 거 아닌데? 나는 벌겋겠거든, 여기. 숟가락 잘 안 넣고. 된장찌개도 그냥 벌겋고. 야, 많이 들어간다, 이거. 어? 왜? 밑에 달보라니까. 휴양시가 나오면 언니도 오지 말라는구나. 이게 날 자꾸 꺼시는 거만? 조심해. 아니, 터지는 거 못하려고 그래. 아이고, 잘하면 들어가겠는데. 어제 왔는데. 그러자, 옆으로 가자. 원료고 먹고 싶었지. 그렇게 나간다 그러지. 터뜨리지 말고 그만둬. 잘하면 들어가는데. 왜 안 들어가? 터져. 밟을게요. 그러면 그거 무슨 말인지. 그거 처음 하면 좋댄다. 오늘 옷을 얼려도? 아니면은 흙을 안 털고 그대로 놔둬도 오래 가던데? 이런 걸 넣으면은? 진짜 그러고 아! 이게 냄이 아니야? 아니라고 했지.